시원하다. 이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나 봐. 배서방한테 가끔 이렇게 주물러 달라 그래. 안 그럼 쥐나서 고생해. 어쩐 임산부 몸매가 예전 그대로니? 배만 나왔네. 관리 잘했다. 나 정로비잖아. 왜 엄마? 그냥 예전에 누나 발바닥에 점 있던 게 생각나서. 루비 너는 없네? 그럼 그런 게 나한테 왜 있어? 나 배고파, 엄마. 그래, 얼른 나가자. 상만 차리면 돼. 얼른. 왔니? 어쩐 일이야, 이 시간에? 형부는? 하여간에 그놈의 형부 소리는. 나 혼자야. 아쉽니? 말 참 이상하게 하네. 임신하면 의부증도 생기나? 왔구나. 어서 들어봐, 밥 먹게. 어? 전 먹었어요. 왜 그렇게 맛없게 먹어? 입에 안 맞아? 그냥 입맛이 없네. 왜 그래? 아, 엄마 쌀 제대로 안 씻었어? 왜 밥에서 돌이 나와? 돌? 어머, 그럴 리가 없는데? 엄마도 참, 연세 드시더니 쌀에 돌 섞인 줄도 모르고 나이 들면 위생관념 없어진다더니. 아휴, 엄마 정신 좀 차려. 젊은데 벌써 그러면 어떡해?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뭐? 너? 요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기껏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서 그게 할 소리니? 야, 누나 그만해라.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. 너야말로 임신한 언니 앞에서 말 참 이쁘게 하는구나. 임신? 아유, 오랜만에 들어와서 왜 그래? 그만해, 싸우지 마. 임신해서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잊었어? 지금 그 뱃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? 그게 못 담으러? 웬만하면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데? 말해봐.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말하면? 들어줄 거야? 요술램프의 지니처럼? 차 필요해? 근사한 차 한 대 뽑아줘? 그럼 되겠어? 차? 왜? 나 그 차에 태워서 너 사고 나게 하라고? 여보세요? 나다. 네, 할머니. 경민이한테 듣자니까 친정으로 퇴근을 했다면서? 당분간 거기서 지내겠다고? 예, 엄마가 해준 음식이 좀 먹고 싶어서요.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그러는 거는 아니다. 아, 장사하느라 밤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너까지 가 있으면은 아무리 친정엄마라도 얼마나 힘이 드시겠니? 넌도 이제 곧 엄마가 될 몸이니 하나씩 하나씩 친정엄마 속도 헤아릴 줄 알아야지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? 네, 할머니.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. 뭐냐, 그래. 경민이 데리러 갔으니까 같이 들어오너라. 네, 그러겠습니다. 거짓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몰라? 어쩌려고 그래? 신경 꺼. 알겠니? 나 아무래도 가게 다시 나가봐야겠다. 직장에서 회식 있다고 단체로 왔댄다. 나도 그만 가볼게.